이제 호박이 조금씩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 호박이 달렸다 떨어지고 달렸다 떨어지더니 지금 요거는 맷돌 호박인데요. 지금 얘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기 꼭지 부분 있잖아요. 저거 여러분 떼지 마세요. 제가 떼니까 물러서 죽더라고요. 와 여러분 지금 더위가 장난이 아닙니다. 호박도 이 줄기 있잖아요. 햇빛에 노출이 된 아이들은 여기 부분이 익어서 아이들이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를 관리했을 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해놓는 햇빛이 강한 데는 조금 밑으로 이렇게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와 여러분 여기가 저희가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데요. 송충이 약 제가 뭘로 치는지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 싸고 괜찮아요. 그런데 1차 방제를 했는데 두번 방제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저 위에 꼭대기에 있는 아이들이 또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 송충이가 저 위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래도 약을 제가 두 번을 해서 거의 없는데 저쪽 나무를 보시면은 송충이 보이시나요? 저쪽에도 나무에 있지요. 이렇게 지금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송충이가. 저 위에 있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쪽으로 좀 이렇게 내려오는 아이들을 하루에 한 번씩 약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제가 이게 어려운 게 이게 지금 아카시아에 이 송충이가 돼 있는 아이들이 이 호박도 잠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다육이들도 죽이기 때문에 저걸 잡아야 돼요. 아니면은 제가 작년에 다육이들 여기에서 송충이를 정말 거짓말 안 하고 500마리는 죽인 것 같아요. 그 멍청한 방법을 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그렇게 송충이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송충이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다육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송충이 피해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애호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잘 달리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애호박이 호박잎에 잘 의지를 해서 햇빛을 피해서 이렇게 애호박 지금 이렇게 지금 아주 둥근 호박이죠. 이렇게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호박을 처음 키워보고 모임을 갔는데 그 언니는 이제 이 호박을 잘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호박이 이렇게 둥근 호박이 여러분 이렇게 큼직하게 쓸어서 호박 이거에다가 여러분 저기 뭐냐 새우젓 넣고 이렇게 하시면 되게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서 드시기를 바라고요. 맷돌호박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호박을 잘 키우는 방법은 너무 지금 고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호박잎이 그늘이 좀 돼야 돼요. 그늘이 된 아이들은 이렇게 호박들이 안 떨어지고 잘 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밑에 필요 없는 호박잎들은 여러분 잘라주셔야 돼. 왜냐하면 녹균병이 많이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꼭 잘라주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 이렇게 호박잎 터널을 이루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 호박잎. 제가 이거 하우스 끈으로 다 매달아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고 되게 좋습니다. 자 이동을 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을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마디 호박이라는 거 있죠. 그거 하고 둥근 호박 그거 심어서 드세요. 그러면 연신 호박이 이렇게 많이 열려요. 둥근 호박이. 그래서 이렇게 둥근 호박을 드시려면 제가 지금 추비로 뭐냐면은 그 우박을 쳤어요. 근데 며칠 내로 여기다가 뭐를 줄 거냐면 비료를 약간 줄 거예요.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지금 수세가 이 정도로 잎이 많이 무성하게 열리면 영양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 지금 너무 웃겨 죽겠어. 애호박이 어떻게 이렇게 주렁주렁 저렇게 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양을 더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밑에 있는 하엽은 햇빛에 그렇게 노출이 돼서 죽을 정도가 아니면 밑에 잎은 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잎을 떼주시면 이 기존에 있는 이 잎들이 더 수세를 확장해서 열매를 다는데 힘을 내서 열매를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동을 해볼게요. 와,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와, 얘 언제 여기도 달렸었네. 얘도 달렸었네, 여러분. 이거 봐봐. 애호박은 이제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봐봐. 이렇게 썩은 게 있죠. 이게 왜냐면 햇빛에 너무, 호박이 햇빛에 노출이 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수정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거의 이유라. 이렇게 노랗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노랗게 되다가 죽는 거는 수정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햇빛에 의해서 너무 햇빛에 의해서 죽는 거라는 거. 이게 보시면 요런 것들은 수정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애호박. 벌들이 와서 수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벌들도 고맙더라고요. 애호박은 이제 주렁주렁 열기 시작합니다. 와, 여기 지금 풀을 치다 말았는데요. 저기 지금 여기 다 약재예요, 여러분. 여기 환삼덩크론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는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두릅나무가 있죠. 저도 이거 지인이 알려주신 건데 두릅나무는 여러분 설이 오기까지 먹을 수가 있어요. 잘 모르실 건데요. 이 두릅나무가 이렇게 새순이 나오잖아요. 요거 고추장 넣고 부침개, 고추장 부침개 해서 드셔도 맛있고요. 그 다음에 액기스를 담으셔도 상관이 없고 차로 해서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지금 아이들이 뭐냐면은 비닐하우스 끈에 의지를 해서 이렇게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호박들이. 그리고 너무너무 수세를 이렇게 확장을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애호박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호박이 달리네요. 장마가 끝나면 호박이 달린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열리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호박들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비로 여러분 해줬어요. 이렇게 제가 꽃을 한번 따봤어요. 이 밑에 꽃을. 그랬더니 요 아이는 괜찮은데 좀 이거보다 작은 경우는 여기 있는 꽃을 따주니까 죽더라고요. 그래서 다 마를 때까지 꽃이 여기서 돼 있는 아이가 마를 때까지 그냥 내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이들이 그네를 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호박이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지금 너무너무 예쁘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자, 여기는 척박한 땅이에요, 여러분. 척박한 땅인데 제가 여기에다가 한 뭐냐면은 어느 정도만 파서 호박을 심었고 여기에 상토와 펄라이트를 한 5cm에서 10cm를 도포를 해줬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조금 더 도포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비료를 약간 더 줄 예정입니다. 조금 상황을 봐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녹균병이 원래 걸려서 왔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어느 정도 저렇게 새순을 안 떼주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노화된 이렇게 녹균병이나 흰가루병이 혹시 걸리면 잎을 밑에 하엽을 떼어주시면 그 옆에서 또 새순이 나와서 호박이 또 자라게 됩니다. 제가 그거는 실험을 해봐서 아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병 없이 뭐냐면 설이 내릴 때까지 호박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잎을 따줬잖아요. 이렇게 따줬는데 그 잎을 따주면 옆에서 여러분 이렇게 새순이 나와요. 그래서 호박도 열리고 호박도 또 이렇게 뭐냐면은 병이 없는 거를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알려드리고요. 아이고, 뭐 이제 호박이 주렁주렁 여네요. 이게 보시면 얘는 오늘 따야 되네.
엄청 컸어요. 한 뭐 하루 이틀만 해도 이렇게 지금 많이 컸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따야 돼. 너무 커. 너무 커서 이거 따야 되고요. 아주 아주 수세를 지금 넓히면서 아이들이 잘 크고 있습니다. 아, 환삼덩굴 이거 약인데 얘네들한테 이렇게 엉키니까 이것도 나중에 끊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애호박 너무 이쁘다 여러분. 이렇게 호박이 주렁주렁 열고 있습니다. 아, 이제 요 아이도 뭐냐면은 얘가 저기 호박인데 여러분, 그거 뭐냐, 잎만 지금 무성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더라, 맷돌호박. 일단 무성은 한데 일단 수꽃이 달리고 있어요. 수꽃도 안 달렸었는데 이제 비가 그치고 나니까 수꽃도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꽃도 달려서 수정을 하겠죠 여러분. 조금 두고 봐야겠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맷돌호박인데 계속 여러분 이렇게 아주 싱싱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예뻐요. 싱싱한 이 모습도 예쁘고, 이렇게 터널을 이뤄서 이렇게 하우스 끈에 의지해서 이렇게 터널을 이루면서 이렇게 크는 호박들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자연은 사랑이고 식물은 우리에게 사랑이고 식물은 우리에게 무한한 에너지와 건강을 줍니다. 독초 빼고요. 독초는 뭐 잘 법제해서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 되고. 이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호박 너무 이쁘지 않아요? 나 이제 진짜 여러분, 나 호박은 처음 심어봤는데 이렇게 잘 돼. 아 이게 웬일이야. 아, 이거 정말 주렁주렁 연해. 근데 힘들었어. 장마 때도 힘들고, 또 뭐냐면 장마 때도 힘들고, 그 다음에 막 그 무더위 때도 여러분 얘네들을 관리하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예쁜 모습으로 저를 맞이해 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야 어쩌면 이렇게 이쁠까 아이들이, 그죠 여러분. 이거 봐봐. 아우 호박 좀 봐봐 얼마나 이뻐. 너무 이쁘다. 마디마디 이렇게 달리는 이 호박들이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쁜 호박 애호박 보시고 에너지를 얻어서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